아브라함의 믿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하셨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을 때 바른 믿음이 된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첫 번째로 떠남과 버림이 있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 아비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다. 아브라함은 명령대로 고향을 떠났다. 떠남은 쉽다. 그러나 버림은 어렵다.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을 떠났다. 그러나 애굽에서 살던 습관을 버리는 것은 떠난 사람들이 다 죽고 애굽 생활을 모르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기까지 40년이나 걸렸다. 떠남은 순간이다. 반면에 버림은 일생이 걸리는 일이다. 떠남은 시작일 뿐이다. 그러나 버림은 시작을 완성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고향을 떠났다.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떠남과 버림을 경험한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나를 떠나고 그때 알던 것을 버리는 신앙의 여정이 시작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며 떠남과 버림의 작업이 필요하다. 즉 과거의 생각이나 경험을 버려야 한다. 두 번째로 신앙 여정 속에는 믿음과 의혹이 내포되어 있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명령을 하면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아들을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복의 약속을 믿고 떠났다. 그러나 떠날 당시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었다. 그런데 믿음은 언제나 의혹과 의심을 동반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 번 제단을 쌓으며 여기가 약속하신 곳입니까? 라고 묻는 행위를 반복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다시 떠날 수밖에 없었다.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과정 속에서 불신과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 속에는 만남과 확신이 있었다. 불신과 의혹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다. 아브라함에게 의혹과 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혹과 불신을 죄로 여기지 않으신다.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확신을 주신다. 믿지 못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의심과 의혹이 들어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 있기에 의심과 의혹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만남과 확신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약속을 믿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라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 이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에서 다시는 만나주시지 않으신다. 75살에 하나님을 만나서 100살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소년이 되었을 때 바쳤던 일이 있기에
대략 30년에서 40년이 지나서야 아브라함은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믿음은 한순간에 완결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삶의 무게와 여정만큼 시간이 걸리는 것이며 깊어지는 것이다. 또한 믿음은 신념도 무조건적인 확신도 아니다.